저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군지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200만 명 앞에서 방송하면 했지 얘네 둘 앞에서 하는 건 지옥이다. 그만큼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민망하고 오그라들고 그래요. 오늘 저의 DJ 데뷔를 축하해줄 축하 사절단으로 모신 분들 진짜 오늘만큼은 비웃지만 말아주세요. 블락비 바스타즈의 유건 비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블락비 바스타즈의 비범입니다. 네, 블락비 바스타즈의 유건입니다. 아, 죄송한데 그 제가 인사를 부탁드리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아 네. 예. 아, 그래요? 네, 그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락비 바스타즈의 비범입니다. 네, 유건입니다. 반가워요. 또 이렇게 제가 DJ 됐다고 축하 사절단으로 나와주셨네요. 그렇죠. 네, 축하해야죠. 네, 되게 몸이 건조해요. 좀 밝게 축하해줄 수 있나요?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사실 이게 약간 네. 저의 입김도 조금 있는 거죠. 유건 씨가 저번에 제가 스페셜 DJ 할 때 네 와가지고 제가 다 작가님들한테 저희 경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어떻냐고 제가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고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 그게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 저희 제작진이 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제작진이 다 바뀌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피오는 커피를 사들고 왔었는데요. 저희 그 건희 씨랑 비범 씨는 맨손으로 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 오시고 오늘 오셨는데요. 저의 그 오프닝 톤 어땠어요? 약간 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 어땠어요? 약간 스페셜 DJ 때랑 약간 톤이 달라졌어요. 훨씬 듣기 편해졌어요. 네. 오늘 왜요? 스페셜 때 어땠는데요? 되게 억지스럽고 가식적인 말투였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때는 아 이게 너무 하고 싶었지만 아직 내 자리가 아닌 그런 톤이었고 지금은 이게 아 이젠 내 자리구나 하는 그런 게 딱 느껴지는 톤이었어요. 편해졌어요 확실히. 네. 그러면 비범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무 하고 싶지만 내 자리가 아닌 네. 톤과 이제 너에게 잘 맞는 톤 두 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건지.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이거 조금 읽어봐 주세요. 앞에 오프닝 멘트 너무 하고 싶지만 내 자리가 아닌 톤. 내 자리가 아닌 톤 이런 거죠. 저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군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200만 명 앞에서 뭐 이런 되게 좀 열심히 하는 톤 있죠. 그래요? 그러면 내 자리의 톤은 뭐예요? 내 자리의 톤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군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이게 조금 재수가 없어야 돼요. 조금 네. 이거 밥맛이 없어야 아니, 되는데 잠시만요. 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차이를 못 느꼈어요. 아, 저는 느껴지는데 네. 이게 아직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듣기 좋았어요. 오프닝 멘트. 아 감사합니다. 유건 씨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약간 하고 싶은데 제 자리가 아닌 톤. 저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군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군요. 네, 약간 진짜로 네. 동화를 읽어. 오그라드는 아기한테 동화를 부자연스럽고. 읽어주는 느낌이고.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내 자리다. 이제 내 자리가 됐다. 네. 저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군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니 무슨 차이야 지금. 둘이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차이를.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보면서 들어가지고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블락비 바스타즈 컴백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오씨 어디 왔어요? 스케줄이 있어서 네, 자기는 축하하러 못 오겠다고. 축하 사절단 빠지겠다고. 아니 네. 피오가 경희 형 그래도 고정됐는데 이제 네? 우리가 축하하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고 네.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놓고 오늘 형들 전 오늘 못 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스타즈 콘서트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쵸. 거기 제가 게스트로 간 후에 이제 디플에 갔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피오 씨에게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오. 네,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 분들 다 공유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오 씨는 언제든지 또 저희가 부를 예정입니다. 좋네요. 네. 여러분들 요청이 많으면요, 그 영상 저희 SNS에 공개할 의향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 분을 제가 이제 축하 사절단이라는 엄청난 이름으로 모셨는데, 네네. 사절단이라면 최소한 뭐 축하송. 축하 댄스, 축하 랩 뭐 이런 거라도 네네. 가져오셨을 거라고 네.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어떤 걸 뭐 준비해 오신 거죠? 저희 비범 형이 축하 랩을 준비해 오거든요. 축하 랩.
축하랩을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프리스타일인가요? 프리스타일이죠. 지금의 이 느낌과 뭘 담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오케이 아까부터 오케이 오케이 재미는 없겠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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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응 책임 못 지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민혁 씨, 비범 씨 네. 가능하신가요? 저는 엇박을 타죠. 아 제가 비트가 준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비트가 있어요? 비트도 있어요? 네 비트를 틀어 드리면요. 그 하고 싶은 말씀을 프리스타일 아, 네. 랩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아까 어떤 스타일로 하실까요? 랩 그룹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약간 샤우팅으로 하실 거예요? 전 속삭이는 랩. 아 속삭임 네, 랩.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오. 에. 오. 에.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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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 오. 스카. 박경. 꿈꾸라. 고정됐지. 예. 축하해, 베이비. 예? 이게 뭐? 축하해, 베이비. 아, 약간 속삭이. 이게 속삭임 랩이라는 장르인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속삭임 랩. 근데 그 이미지 씨가요 네. 축하하러 오신 거 맞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추임새를 너무 잘하세요. 아 그렇죠. 아 그냥 오? 반주 없이 몇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오? 스카. 아, 이거 다 경희 씨한테 배운 거죠. 아 그렇죠. 네네. 아, 근데 정말 랩의 리듬을 네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극찬 아닌가요, 경희 씨한테? 박경 꿈꾸라. 오. 찾아왔지. 뭐 이런 랩이 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유건 씨도 랩만 빠지지 않잖아요. 유건. 네, 비트 똑같은 걸 준비해 주세요. 유건 씨는 어떤 랩 스타일 가지고 계신가요? 유건 살짝 전사 랩이 있잖아요. 전사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요? 전사 스타일이요? 아, 그루브예요, 속사포예요, 아니면 스타일을 맞네. 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약간 여유롭고 이렇게 단어가 많이 없는 랩을 했잖아요. 네. 전 좀 더 따닥따닥 이렇게 채워진 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약간 더 타이트한 랩. 때려박는 랩. 때려박는 랩. 네. 타이트한 랩. 네. 네. 비트 주세요. 드롭 더 비트. 민혁 씨 앞에 거 해주세요. 취임사 유건 씨 거 해주세요 그러면. 에어. So what? No. 와. Yo, 박경의 꿈꾸라 우리는 축하로 왔어. 축하 살 절단으로 hey. 우린 여기 와 있지. Hey. 박경이 정식 DJ가 돼서 축하해. Oh, oh. 우리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축하해. 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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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건 씨. Oh. 아니 어떻게 그런 리듬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정박 다다다다다다. 아니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리듬이거든요. 박경이 정식 축가가 돼서 축하해 이런 게 네. 정말 그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랩인데. 아 정말요? 네. 확실히 타고나시는 건가요? 그 본인이 잘 판단하시거라. 예. 두 분의 랩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축하받는 게 너무 즐겁네요. 그러니까 축하 사였다니까요. 예. 그런. 노래로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노래? 네. 노래요? 즉석에 가사를 좀 붙여갖고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민혁 씨? 비범 씨? 지금요? 네. 뭐 비트가 있나요? 비트 바로 하실 수 있나요? 가능하신가요? 아니면은 비트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하야죠 뭐. 네. 부탁드릴게요. 축하. 코드 뭐 C코드? 아니 그거는 우리 제작진 뭐 제가 지금 코드를 얘기하고 있어서 건반이 없어요. 네 아무 트랙이나 하나 드롭 더 빗. 오오 예. 아니 왜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여기 오늘 경인 씨가 DJ를 하고 오니까 되게 위축되네요 오늘. 왜 위축돼요? 뭔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디 한번 그래 해봐라. 아니 네. 너무 중독적이에요. 아 반응이 멜로디가 다 기억나요. 박경의 꿈꾸는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약간
가성으로 해석하셨는데 네네. 우리 유건 씨 이 똑같은 트랙에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해요. 비트 주세요. 아이고. 에이 에이. 오. 오 박경의 코코넛 라디오 맨. 오 박경의 꿈꾸는 라디오 라디오 꿈꾸라 꿈꾸라 박경의 꿈꾸라 정식 DJ 너무나 축하해 베이비. 와 어떻게 즉석에서 이런 고급진 멜로디를 구사할 수 있는지. 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라임이 보였어요? 박경의 꿈꾸라 너무나 예, 하시면서 라임도 맞춰주셨는데요. 와,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박수환 씨가요 오글오글 나만일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확실히 비범 씨는 노래 부르실 때 조금 오글오글 하셨는데요. 유건 씨는 정말 자신 있게 하신. 네. 그리고 류진선 씨가요 오 끙디 두 분을 하드 트레이닝 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이 아무래도 저에 대해 잘 알잖아요. 청취자분들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상황을 드릴 건데요. 끙디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꿈꾸라에 제공된 상품이 부족하다. 근데 당첨된 분들께 선물을 다 쏘고 싶다. 끙디라면 어떻게 할까요, 유건 씨? 하나, 둘, 셋. 아, 끙디라면 자기의 지인들을 전부 이렇게 지인 찬스를 써서 어떻게든 상품을 마련해서 다 보내드리죠. 두 번째, 자다가 눈을 떴는데 9시 생방 시간 시작이다. 부재중 전화 200통이 찍혀있다. 끙디라면 어떻게 할까요, 비범씨? 하나, 둘, 셋. 끙디라면 팬티만 입고 달려서 MBC 라디오국에 달려온다. 마지막으로 꿈꾸라에 나온 게스트가 큰 음이탈을 냈다. 끙디라면 어떻게 할까요, 유관씨? 하나, 둘, 셋. 아, 이것이 생방송의 묘미죠. 오, 비범씨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자기가 더 큰 픽사를 내서 민망하지 않게 해준다. 오. 네, 일단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봐볼게요. 유건 씨한테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네. 꿈꾸라에 제공된 상품이 부족하다. 근데 당첨된 분들께 선물을 다 쏘고 싶다라고 할 때 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유건 씨가 지인 찬스를 써서 어떻게든 상품을 마련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어떤 무슨 의미죠? 마당발이시잖아요, 경희 씨가. 또 이런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네. 어떻게든 자기의 사비를 써서라도 이렇게 마련해서 줄 것 같아요, 경이라면. 저의 사비를 써서 준다. 네, 사비를 써서라도 주고 어떻게든 네. 그 상품을 마련한다 이런 네. 의미로. 네. 네. 그럼 제가 그 지인 찬스 예. 많이 쓰잖아요. 예. 오늘 저의 지인 두 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네. 그 또 유건 씨 팬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렇게 하나 내놓고 가시면요. 저희가 상품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 그렇다면 저희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상품 달라고 그렇게 당황할 일이에요? 네. 컴백을 했잖아요. 네. 저희 앨범을 두고 가겠습니다. 블라피 바스타즈 아이. 조금 더 약간 프라이빗한 걸로 주세요. 프라이빗한 걸로. 네. 그럼 그 CD에 앨범에 유건 씨의 키스 마크를 남겨서 줘. 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키스 마크요? 네. 마크 새겨줄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이런 네, 뭐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스타즈 앨범에 그 유건 씨가 키스 마크를 찍는 거 영상으로 그 꿈꾸라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비범 씨 네. 어떤 거 내놓고 가실 거예요? 아, 저도 내놔야 되나요? 내놔. 내놓고 가. 저는. 뭐 물질적인 것보다 경희 씨한테 시간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경희 씨의 전화를 받을게요. 아, 본인이 내 네. 전화를 넘기는 걸 알고 있구나. 아, 네. 아, 그쵸? 네네. 전화를 받아서 제가 네. 경희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와서 뭔가 선물을 구하든 뭘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봐볼게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비범 씨한테 드렸어요. 네. 자다가 눈을 떴는데 9시 생방 시작 시간이다. 네. 부재중 전에 200통 찍혀있다. 그쵸. 끙디라면? 속옷만 입고 달려온다. 속옷만 입고 달려온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경희 씨는 이제 잠잘 때 제 기억으로는 되게 이렇게 헐벗고 아니 지금 그런 얘기하려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그런 이미지를 봐가지고 이제 네. 그래도
최대한의 가릴 부분만 가리고 엄청 달려서, 왜냐면 경희 씨는 그 진심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이 제작진 분들한테 내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이렇게라도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네. 속옷만 입는다. 그렇죠. 그리고 달려온다. 그렇죠. 집부터. 집부터. 집부터 여기 상암동. 그렇죠. 맞지. 네. 그럼 이제 되게 경희 씨가 되게 힘든 모습으로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들이 보고 아이고 이렇게까지 그런 걸 노리지 않을까. 저의 정답은 좀 다르라요 사실.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비범 씨가 저를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큰일 났다 어떻게 소문 말고 막 달려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9시 생방인데 늦게 일어났다면 1번 나는 상암동에 있는 연예인들에게 전화를 돌린다. 그래서 잠깐만 빨리 가가지고 아 메꿔달라고? 잠깐 메꿔줘. 우리한테 피오도 있고 부르면 와야 되기 때문에 피오는. 네. 아 맞네. 네. 아니면 오는 길에 전화 통화로 진행을 하면서 온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끙디인데요 제가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요 네, 전화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 뭐 그 정도?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꼭 하셔야겠네요. 아 근데 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네. 늦을 일이 그쵸. 없을 것 같아가지고 늦을 일이 네. 없죠. 세 번째 질문. 꿈꾸라에 나온 게스트가 큰 음이탈을 냈다. 끙디라면 유건 씨? 이것이 생방의 묘미죠. 비범 씨? 자기가 더 큰 음이탈을 내서 게스트를 민망하지 않게 해준다. 이게 약간 대답들이 끙디가 엄청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오늘 좀 그렇게 메이킹 해달라고 아까 문자 보내셨잖아요 저희한테. 왜 어색해하세요 자꾸? 네. 아까 근데 네. 비범 씨. 그럼 연락을 주시지 말던가. 참나. 오늘 저희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라디오 하면서 참나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참나. 아니 비범 씨. 네네. 요즘 방송. 네네. 거짓말 안 돼요. 도와드릴게요. 진짜. 아니 평소에 제가 좀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유건 씨? 네, 굉장히 배려심이 있죠. 예. 그러면서 미담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경희는 평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저의 이렇게 지갑 사정에 부담되지 않게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결제를 하고 어느 순간 이런 작은 미담부터 시작해서요.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말랬잖아요. 진짜로 저 속상해요, 진짜. 저는 좀 더 어떤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를 다 뽑아서 줍니다. 여기 맛있으니까 내가 맞아, 예약해놓을 맞아. 테니까 가라. 맞아. 이미 예약을 다 끝내놓고 맞아요. 저희를 거기로 보냅니다. 그렇죠. 김민정 씨가요. 다 정해진 시나리오.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민정 씨. 저희 좀 이런 대화 처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예요, 경희 항상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러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사랑하는 블락비 바스타즈가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 2년 5개월 만이에요.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 오래 걸렸어요? 피오가 너무 바빠요. 네. 네. 아이고 경희 씨도 곡을 안 써주시고 해가지고 네 컴백이 길어졌죠. 바스타즈에 제가 곡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한 번 주지 않을까, 써주지 않을까. 아. 써 드린다니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부탁하시면은 제가 진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서 바로 쓸 텐데 부탁을 못 받았어요. 네. 저번에 이렇게 살짝 던져서 말하니까 네. 자기 바쁘다고 자기 곡도 안 쓰는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당신들 곡을 자기가 신경 쓰는 아니 근데 쓰겠냐고. 충분히 이번 앨범도 다 전 멤버가 작사 작곡하셔서 만드신 앨범이잖아요. 저 경희 씨가 곡을 안 써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그래서 더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곡들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타이틀곡 소개부터 해주세요. 타이틀곡은 네, Help Me라는 노래고요. 작사 작곡을 피오가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조금 저희 지금 기존의 바스타즈 곡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댄디하고 조금 더 분위기 있고 조금 템포가 느린 그렇지만 바스타즈의 색깔이 여실히 묻어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Help Me 약간 바스타즈 센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Help Me는 안 센데 세.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게 노래는 되게 그렇게 세지 않은데 세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락비 바스타즈의 Help Me 듣고 올게요. 블락비 바스타즈의 Help Me 듣고 왔습니다. 박수경 씨가요. 안 센데 세. 와, 속이 다 시원한 표현 완전 공감 보내주셨고요. 선아진 씨가요. 우선 읽어주세요. 바스타즈 그동안은 와장찬 센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어른의 섹시로 돌아왔네요. 이번 앨범 흥하길.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효진 씨는요? 네, 이효진 씨가 Help Me 중독성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전곡을 멤버들이 작사 작곡했다고 했는데 예. 타이틀곡 뽑을 때 어떻게 정했나요? 저희가 같이 이제 모여서 회사분들이랑 이제 다 같이 들어보고 정했어요. 아, 누가 곡 쓴 줄 알고? 원래 이제 타이틀곡으로 가려 했던 다른 곡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곡 말고 이제 이 지금 Help Me의 타이틀곡 비트를 듣고 네. 이제 저희 멤버가 이 비트로 작업을 좀 해서 타이틀로 만들어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네, 피오가 또 열심히 작업을 해줬죠. 아, 만장일치된 부분인가요? 예. 네. 오, 블락비 때랑은 사뭇 다르네요. 그쵸? 저는 혼자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아, 내 곡도 타이틀 갈 법한데 뭐 이런 생각을 혼자 갖고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 결과는 이뤄냈지만요. 네. 피오가 없으니까 말인데 피오가 작사 작곡한 거잖아요. 네. 평소에 유관 씨랑 비범 씨는 블락비의 다른 멤버들이 디렉 보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피오 씨의 디렉이나 피오 씨가 녹음할 때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키를 지었을 때 피오 씨가 타이틀 녹음할 때 없었어요. 아, 오지도 않는. 아, 와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없었어요. 저희 이번 앨범은 각자 파트를 이제 디렉팅을 하고 네. 네, 열심히 해서 네. 아, 그러면 엔지니어님 본인 끝. 아니요. 이제 또 제 친구 저랑 같이 곡 쓴 현규라는 친구가 네. 저희 이번 앨범 디렉을 다 봐줬어요. 아, 타이틀곡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정작 곡자는 없었죠. 없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파트도 제대로 나눠져 있지 않아 가지고 네? 저희가 그 피오 벌스 원 파트에 네? 억압 없이 만나봤지 이 파트가 있는데 네. 이게 송이길래 네? 송이길래 그럼 우리가 불러보고 어울리는 사람한테 맞게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비범이 형님 녹음까지 다 해놨어요. 네? 근데 거기 내가 할 부분인데요 형? 아, 녹음까지 다 했는데 네. 두 분 다 너무 억울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게 지금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박경의 신문고라고 지금 네. 빨리 지금 피오씨 없을 때 말을 하시면 네. 저희 이제 팬분들이나 꿈꾸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요 또 네 아실 겁니다. 노래 컨셉이 섹시해요. 예, 같은 노래라도 이렇게 부르면 섹시하다. 본인만의 노하우. 비범씨. 이. 네? 혀와 이 입이 움직이는 소리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끈적끈적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혀와 입소리?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소리예요? 이런 소리 있어요. 쩝쩝대는 소리. 뭐 ASMR이냐? 네. 이게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섹시하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섹시하다고요? 아, 이 마이크는 안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MBC 좋은 마이크 써요. 그러니까 호흡을 좀 더 써주면 좀 더 이거 이렇게. 조금 볼륨을 에코 좀 키워주세요. 딱 잘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게. 네, 비범 씨 보여주세요. 이런 소리죠. 네. 이 느낌이 왜 난 좋은지 이렇게 호흡을 아, 그냥 힘든 거 아닌가요? 아, 네. 밖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이러려고 에코 걸려고 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유건 씨, 예, 어떻게 섹시하게 녹음할 수 있어요? 전 간단합니다. 목이 덜 풀렸을 때 녹음하면 섹시하게 나와요. 오, 지금 풀렸나요? 안 풀렸나요? 전 지금 살짝 덜 풀려 있는데. 그럼 지금 살짝 섹시한 버전이네. 네. 그렇죠. 네. 약간 목이 살짝 잠겨 있어서 네. 그때 이제 녹음을 하면 좀 더 그 약간 더 잠긴 목소리, 잠에 덜 깬 목소리 이런 게 나면서 좀 더 섹시하게 들어가죠. 근데 그건 저도 공감해요. 네. 약간 저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노래를 녹음할 때 일부러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녹음하고 그랬거든요. 약간 그 잠에 덜 깬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자기 몸이 나른해져 있으면 돼요. 좀 나른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녹음할 때 약간 그 몰입할 때 연기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안 하시네요? 연기하는 거죠. 이 노래도 다 연기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요. 그쵸? 노래도 연기예요. 명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요.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라디오, 오늘 저의 정식 DJ 데뷔를 축하하러 온 블락비 바스타즈의 유건, 비범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DJ 박경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데요. 이런 각오로 오늘 다 털어보겠습니다. 나왔을 때 털자. 코너 속 코너, 꿈꾸라 탈수기, 탈탈 털자 블락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털리는 거죠? 효과 타임 보셨죠? 네. 이거 다 사전에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빠밤. 꿈꾸라 탈수기, 탈탈 털자 블락비. 빠밤. 빠밤 안 나오네요. 안 맞네요. 잠시만요. 꿈꾸라 탈수기, 탈탈 털자 블락비. 보셨죠? 네, 이런 겁니다. 멤버들이 가진 장기 중에요. 제가 라디오를 하는데 도움 될 만한 것들 털어볼 텐데요. 유건 씨. 예. 개인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특히 이렇게 있죠. 데뷔 초부터 하셨던 개인기 아시죠? 예. 뭐죠? 동물 소리 내는 네. 개인기가 있죠. 동물 소리. 저는 그 개인기가 너무 좋은 퀄리티에 비해 빛을 많이 못 본 개인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꿈꾸라에서 많이 그 핀 조명이라고 하죠? 쏴드리려고 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녹음해놨다가 효과음으로 쓸 겁니다. 오. 네.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제 목소리를 계속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네요. 엄청 영광적인 와. 일이죠. 아유, 네.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탁드리면 하나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숭이 소리 먼저 해볼게요. 아 원숭이요? 네. 원숭이를 먼저 할까요? 원숭이가 살짝 화나 있는 원숭이입니다, 이건. 화난 원숭이. 네. 네. 아이고. 와 진짜 언제 봐도 신기한데요. 효과음보다 움짤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고양이 소리 부탁드릴게요. 고양이 소리요? 아 이게 제가 고양이 소리 내는 게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이게 발정 났을 때 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 요염해. 진짜 고양이 같아. 요염하죠. 응, 응. 아 이게 고양이가 좀 이렇게 돼 있을 때 상태. 네네.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돼 있을 때. 닭은요. 닭. 닭이요? 닭은 어떤 닭이에요? 아니. 화난 닭이에요? 뭐야? 병든 아니요. 닭이에요? 뭐 아니 어떤... 아침에 이제 아침을 알리는 닭이죠. 아침을 알리는 닭. 상쾌한 닭.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요. 오, 저는 이 닭을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싶어요. 아침이 왔다. 어때요? 아침이 왔다. 아침이 닭. 비건 씨 좀 제대로 웃어주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병아리 부탁드릴게요. 네, 병아리. 우와, 대박. 우와. 와우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약간 상큼한 일 있을 때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녹음 다 하셨나요? 3947님이 쓸데없이 너무 고퀄이라서 놀랐다고. 아이고 진짜로. 심지어 그 동물들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뭐 화난 원숭이. 그쵸, 그쵸. 아침을 알리는 닭. 그러면 혹시 꿈꾸는 원숭이. 꿈꾸는 원숭이요? 네 괜찮을까요? 꿈꾸는 원숭이? 네. 아니 꿈 언제 꿀 거예요? 잠꼬대 하고 있는 거예요. 잠꼬대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소리 있어요? 할 수 있는 소리요? 네. 헛소리는 제가 좀 잘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본인을 잘하세요? 아니 전화 오는 소리. 전화를 오는 소리는 이제 벨 소리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전화 거는 소리. 오, 거는 소리. 그 전화 이제. 오, 이거. 네. 오. 이런 소리. 비범 씨 제발 리액션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아까부터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세요. 제발요. 전 너무 신기해요. 이거니까. 유건이가. 그러니까 네. 신기한 리액션을 부탁드립니다. 우와. 유건이 대박. 예. 빵빠레 소리. 빵빠레요? 네. 빵빠레? 아 못하세요. 빵빠레. 빵빠레. 아 빵빠레를 해본 적이 없어서. 톡 오는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해도 되나요? 깨똑.
오, 비싸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이렇게 끝. 아니 비범 씨는 이런 효과음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안돼 안돼. 경 씨, 경 씨 죄송해요. 하나는 해주셔야 돼요. 하나 뭐 아까 있었잖아요. 쩝쩝거리는 뭐. 효과음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비범 씨는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하죠? 어떤 거죠? 팬분들의 모닝콜 만들어주기 어때요? 네. 일어나 늦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학교가 아니 일어나 늦었어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어떤 번호로 하실 거예요? 뭐 큐티 섹시 뭐 멋짐 뭐 다 있는데요. 어떤 걸 정해주세요 경희 씨가. 아까 섹시는 실패했으니까요. 네. 큐티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 자기야 일어나 제발 제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비범 씨가 이제 올해 서른 살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여운 거는 큐티는 잘 못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예. 저희 유원 씨 솔로곡 예. 라이브로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아 예, 제가 이 라이브를 콘서트 이후에 부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또 경희 씨가 정식 DJ가 된 김에 네. 축하할 겸 제가 네. 여기서 라이브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본인이 쓰신 곡인가요? 네, 이번에 작사 작곡에 제가 또 참여를 했고요. 네. 이번 저희 블라피 바스타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Let's Ride라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비범 씨. 네네네. 그 리액션을 거의 끝밖에 못해요? 이거 같은 멤버 하면 좀 도와주세요. 내적 리액션 엄청 하고 있었어요. 내적 댄스. 그쵸. 네. 내적 리액션. 네. 유건 씨 노래하실 때요. 리액션 잘 보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유건 씨의 솔로곡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Let's Ride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부터 정화 매일 계속 울려 네가 꺼낸 이면은 전화 켜도 너와 만나 소파 위에 누워 꺼진 불빛 TV 속에 널 지루해 너와 모든 게 새로운 설렘 필요해 이럴 때는 떠나야 해 새로운 걸 찾아서 멈춰지는 뛰어 honey with you all night 아 그래 너가 싫어하는 말 지금부터 할 거니까 귀를 막든가 해 지겨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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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지고 후회하기 전에 닥치고 drive 지겹단 말하기도 지겹다고 말할까 닦여 대신 낭비의 기름값 Let's find wine dine 느리게 처음 향부터 음미에 소문해 바다 앞에서도 심장이 들리게 You can have my heart on bootleg
성원 씨. 예. 대박. 와, 같은 멤버지만 라이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권전민 씨가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게 라이브라고요? 진짜 대박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채영 씨는 이 노래 유건 오빠랑 찰떡이에요. 그리고 김현지 씨가요. 이 노래 차 타고 달릴 때 들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꼭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니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막 CD 아니냐. 아, 진짜요? 립싱크 아니냐, 음원 튼 거 아니냐. 아유. 네, 이런 그 말들이 네, 많더라고요. 아, 정말요? 많아요? 네, 정말 많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중간에 제 이제 자멜 씨가 피처링 해주셨는데 랩을 해보려고 하다가 자멜 씨가 랩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못 따라하겠네요. 아, 근데 자멜 씨 그 랩에 얻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정말 저희는 CD인 줄 알았을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8722님이요. 라이브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비범 오빠 리액션이 시선 강탈. 리액션이요? 리액션. 어떻게 리액션 하셨어요, 비범 씨? 저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라이럴 이렇게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라이브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범 씨. 저희 꿈꾸라 탈수기 탈탈 털자 블락비. 잠깐만 합이 안 맞았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꿈꾸라 탈수기 탈탈 털자 블락 B. 예. 비범 씨. 네. 비범 씨 차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해볼게요. 준비해주세요. P.O. 씨에게 가려져 있지만 숨은 연기의 신이에요. 웹드라마에도 출연하시고요. 무슨 역할로 출연하셨죠? 그때 월드스타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신이었죠? 아시아의 신으로 나와가지고. 네. 아, 아시아의 신이어서 이름이 아신이었죠? 네, 그렇네요. 그랬네요. 네. 강남에 뭐 연기학원도 다녔었다고. 그렇죠. 제가 이제 다녔습니다. 잠깐. 네, 저희 그 작가님이 그 포스터를 보셨다는 제보가 이거 되게 찾기 어려울 텐데. 네. 찾으셨어요 그거? 지금 갖고 계시나요? 거기 계시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제보 부탁드릴게요. 많은 제보. 강남의 모 연기학원의 비범 씨가 네 붙어 있는 사진 궁금한데요. 저한테 꽁트 연기하는 법 좀 가르쳐줘 가세요. 아, 그래요? 저도 이걸 못 배웠는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아시아의 신 아신님. 네. 네. 저도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꽁트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직장 상사 역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사는 자네는 시키는 일밖에 못 하나? 창의력이 그렇게 없어? 일을 스스로 하란 말이야. 스스로입니다. 직장 상사가 네. 어이 자네는 말이야 시키는 일 이렇게밖에 못해? 창의력이 그렇게 없어? 일을 스스로 하란 말이야 스스로. 아니,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대체? 예? 아니, 이걸 어떻게 연극도 하시고 그래놓고 이렇게. 아까 그 연기학원 찾지 말아주세요. 그 학원에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발성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그러면 유건 씨가 또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요. 할아버지로 가볼게요. 할아버지 대사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꼴에다 보네 내가 죽어야지입니다. 약간 좀 슬퍼야 돼. 약간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다 보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제가 28년 만에 이런 꼴을 보네요. 비범 씨, 그 방송 뭐예요? 지금 축하 사절다. 꽁트를 배워야 하는데 지금 마지막 그럼 필살기 부탁드릴게요. 애교 많은 여자친구 역 대사는 오빠 왜 그렇게 떨어지게 쳐다봐? 내가 그렇게 예뻐입니다. 그 살짝 허스키한 네. 아 목소리는 상관없죠. 그 약간 네. 그 약간 느낌만 바이브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빠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내가 그렇게 예뻐? 와 진짜 못한다. 유건씨도 뮤지컬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만 여자친구 역. 아 오빠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오 내가 그렇게 예뻐? 오 이렇게 해야 돼. 저 좀 알려주세요 유건씨. 비범씨의 이게 원래 연기의 신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연기의 신은 퇴근하셨고요. 이제 라이브의 신이 오실 겁니다. 렛츠고. 비범 씨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죠.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저는 제 솔로곡 레코그나이즈라는 곡인데요. 네.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유건 씨. 예. 유건 씨 그 연기한 거 보면서 어때요?
아, 이 형 연기를 헛배웠네요. 어떻게 연기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저보다도 이렇게. 아니 원래 마지막에는 제가 정리를 네. 이렇게 그래도 너무너무 멋있는 연기였어라고 해드리는데 감싸줄래요? 네. 감싸줄 네. 수가 없는 연기를 보여주셔서. 대신 라이브 그쵸 또 엄청나잖아요. 비욤씨 라이브 비욤씨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비욤씨의 솔로곡이죠 Recognize 듣고 오겠습니다. 남아지는 손길에 난 미쳐 hold up yeah. That's why I love you baby mama what you want yeah. 어렵지 않아 노력한다면 You don't smoke okay 그럼 끌게 연기를 날리고 walk it 다시 기대 손을 올려줄래 yeah. 너와 단 둘이 있는 게 내게 매번 새로운 경험이 돼 That's why I love you baby One shot dream plan cancel it 알잖아 I'm a killer of comics and games You wanna play games 좋아하는다면 TikTok and TikTok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린 go to space maybe 태양에 뜨겁게 전해지는 서로의 체온땜에 녹아버리겠어 이제 알겠지 내가 너를 떠올릴 때 이래 recognize me 너의 심장 한가운데 들려오는 박동소리 그래 feel like I'm the monster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yeah I love the way you wanna do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baby girl keep on doing 이 노래가 끝날 때 우린 서로를 대세게 yeah recognize 있지 아더 점점 빠져들어 섞여가고 있지 밤을 밝히는 촛불 안에 유영하는 picture Wow. 네, 비범 씨의 Recognize 였습니다.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조은주 씨가요? 뭐예요? 여기도 CD 틀었네. 또 안인지 씨가요? 콘서트 때보다 여기서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미는요. 여기 회식 장소인가요가 있었고요. 오빠 아저씨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뭐 나이를 숨길 수 없는 비범 씨입니다. 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꿈꾸러 가족분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 끙디
정식 DJ가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플라피 바스타즈 앞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범 씨. 네, 우선 경희가 이제 이렇게 꿈꾸는 라디오에 정식 DJ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축하해 주고 싶고요. 네. 지금부터의 이제 꿈꾸는 라디오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도 이제 집에서 잘 챙겨 듣도록 할게요. 네. 저희 바스타즈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비범 씨 저희 방송 나오셔서 그 포텐 터트리고 가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스타즈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